네,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. 오늘은 현지 시각으로 10월 11일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11일로 됐는데 날로 따지면 10일입니다. 오늘은 미국 미주 투어 두 번째 도시 글렌데일 지금 끝났고요. 아 너무 좋네요. 지금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. 거의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잠이 들 것 같은데 글렌데일에서 또 저희가 너무 재밌게 공연했죠? 네. 그거냐 저번 LA 때도 엄청 재밌게 놀고 막 재밌게 했는데 이번 글렌데일도 와 이게 오랜만에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뭉쳐있는 경기장에서 그런지 좀 다 막혀있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가 엄청 함성이 막 진짜 막 귀가 터지도록 막 들려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글렌데일 처음이었는데 너무 다들 재밌게 놀아주시고 재밌게 또 해주셔서 아 미주 투어 두 번째 도시인데도 너무 새롭네요 매일매일이. 네 이번 미주 투어 오면서 여기 오기 전에 프로모션도 좀 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뭔가 일본은 좀 후딱 즐겼다가 후딱 돌아오는 그런 되게 꽉 차 있는 느낌이라면 미국은 그나마 좀 장기 투어 간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좀 여유로운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좀 즐길 시간도 좀 있고 또 이제 여유가 좀 있죠. 일본보다는 확실히 일본은 저 해야 될 게 좀 더 많았어서 가지고 뭔가 네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내가 미국에 있구나라는 느낌은 들고 돌아가요. 그리고 네 이제 다음에 아마 휴슨 그리고 다음에 달라스 그리고 뉴욕에서 투쇼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카고에서 그러면 오늘 루트인데요. 제가 시카고 갈 때쯤이면 좀 추워지겠네요. 그리고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컨디션이 되게 공연 중에서는 컨디션 진짜 좋은 컨디션에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어저께가 저희가 프로모션 하고 바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바로 이제 건너와가지고 LA에서 당일로 프로모션 타고 건너와서 너무 피곤했거든요.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11시간 넘게 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열심히 조금 시간 내면서 쉬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see you then.